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우리 C언어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가 나왔죠. 네, C언어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째 줄에 보이는 이제 샵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 있죠. 네, 샵 includ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C언어는 아래에 있는 코드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 파일을 포함을 시켜서 네, 동작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샵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뭐 전처리 구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샵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include라고 해서 포함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stdio.header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std는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의미겠죠. 표준 i는 input, 오는 아웃풋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코드를 보시면은 이첫 번째 줄이 거의 무조건 작성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더라도 이 부분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거니까 생략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하단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여러 줄의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항상 이 main이라고 되어 있는 이 main 함수가 가장 먼저 수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면 무조건 이 main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 main에서부터 위에서 한줄한줄한줄한줄 내려가면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게한줄한 줄에 끝날 때마다 항상 여기에 세미콜론을 넣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이 부분에 뭐 채워넣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답을 쓸때 정답을 입력을 할때 retur n 0이라고만 쓰시는 것보다 뒤에 분명하게 세미콜론을 넣어 주셔야 완벽한 답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렇게 구조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입력하고 출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소스 코드인데요. 첫 번째 줄에 네, include 시켰죠. standard input output header 파일 include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번더 보면 main 함수부터 항상 동작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int num이라고 해서 num이라고 하는 뭐예요? 변수를 생성을 했죠. 변수 생성을 한 겁니다. 이 변수를 생성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메모리 공간 안에다가 우리가 일정 부분을 사용을 할 텐데 이 일정 부분을 복잡한 주소로 되어 있는 그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num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공간에는 어떤 자료, int 즉 정수를 저장을 할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이 구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그래서 int num 하면 변수를 생성했다. 뭐 메모리에 어떤 특정 공간을 정수 타입이 저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앞으로는 이 변수를 그릴 때 이렇게 메모리 방금 전에 그린 것처럼 메모리로 그리지 않고 이런 사각형으로 그릴 거예요. 사각형 여기 이름은 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그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메모리의 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printf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 printf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력하기 위한 함수예요. 우리가 앞에서 stdio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했습니다. 포함시켰죠? 이 stdio io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이 파일의 내부를 보시면 이 printf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 함수의 내부를 우리가 뜯어봐서 헤더 파일 안을 보면서 설명하는 거는 사실 조금 투머치하고 너무 나가는 거고, 그냥 이 안에 print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printf라고 하는 함수는 뭐 하는 함수다? 출력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intf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면 콘솔창에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글자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줄에 보시면 scan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canf는 뭐 하는 함수냐? 이것도 함수죠. 마찬가지로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입력을 받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scanf에다가는 값을 입력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scanf에 대해서 정해진 형식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scanf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인수를 두 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여기다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하나, 두 가지를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입력한다라고 했죠. 입력할 값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입력할 값의 형식을 정해줘야 돼요. 형식을 정해주는데, 우리가 이후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d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정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할 형식을 첫 번째 왼쪽에 적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입력할 변수의 입력할 변수의 뭐를 적어야 된다? 별표 주소를 적어야 돼요.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num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그냥 num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num의 주소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떤 메모리 공간에다가 복잡한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num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변수를 쓴다라고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근데 주소를 쓴다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했을 때이 주소는 복잡해서 쓰기 어려우니 주소 연산자라는 걸 붙입니다. 그래서 이 and 기호, 즉 주소 연산자가 붙어줘야 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공간을 채우시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주소 연산자, scanf는 반드시 두 번째 인수에는 주소의 형식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주소 연산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int doubled라고 해서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줬고요. 이번에는 num에 1을 곱한 값을 num에 1을 곱한 값을 int doubled에 배정을 했죠. 그렇죠? 여기서도 잠깐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더 설명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는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는은 같다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장 혹은 배정 혹은 할당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A는 B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B를 A에게 저장한다, 배정한다, 할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갖고 설명하면 num을 1로 곱한 값을 doubled에게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입력을 10을 했다. 위에서 scanf에서 입력을 10을 하게 되면 num에 10이 저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밑에서는 더블드라고 하나를 또 만들어 줬네요. 그렇죠? D O U B L E D 더블드라고 하는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 주고,
넘에게 1을 곱한 값을 더블드에게 넣으라고 했으니까 더블드는 22 배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정이 돼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죠. printf를 이용을 해서 입력한 정수의 두 배는 %d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더블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printf의 특징 중또 하나, 쉼표 뒤에 나와 있는 더블드라고 하는 변수를 앞에 있는 %d라고 하는 형식을 지정하는 이 특수한 문자에게 배정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한 정수의 두 배는 20입니다라고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죠. 변수를 생성하는 것도 나왔고, printf로 출력하는 것도 나왔고, scanf로 값을 입력받는 내용도 나왔고, 그 다음에 값을 변수에게 배정하는 것, 저장하는 것, 할당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쭉 훑어주신 다음에 이후에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배웠던 이제 형식 지정자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제가 설명했을 때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다음 예제에 나오게 돼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형식 지정자를 알아보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두줄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밑에 보시면 내 이름은 %S입니다. 나는 %D 명예 오빠 %S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 시작하는 요상한 문자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로 시작하는 이 문자를 형식 지정자, 동일한 의미로 서식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 지정자와 서식 문자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 퍼센트로 시작하는 이 형식 지정자, 서식 문자라고 하는 이 문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형식 지정자나 서식 문자가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출력할 자료의 형식을 지정해주는 문자입니다. 마찬가지죠. 형식을 지정해주는 문자예요. 그래서 앞에서 출력할 때 쓰인 형식 지정자의 개수만큼 뒤에 출력하려고 하는 값들이 쉼표로 구분해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은 %S입니다 하면은 0진을 %S라고 하는 형식으로 출력해라. 마찬가지로 1은 그의 첫 번째 나와 있는 퍼센트, 즉 형식 지정자에게 1을 %D의 형식으로 출력해라. 이기적을 %S의 형식으로 출력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 %S가 무엇이고, %D가 무엇인지, 라고,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C 같은 경우에는 이 C가 캐릭터의 약자예요. 캐릭터.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C 언어에서 문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글자 한 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를 하게 되면 한 개의 문자만 출력하는 데이터 타입이 되겠어요. 그리고 %S는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스트링은 문자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은 한개 이상의 문자들을 문자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C 언어에서는 특이하게 작은 따옴표로 쓰여진 하나의 문자, 이러한 문자는 문자가 될 거고요. 큰 따옴표로 쓰여진 한 개의 문자는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뭐로 구분한다?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D는 D가 이제 디시멀의 약자예요. 디시멀의 약자이기 때문에 얘는 정수를 의미하는 거고, %F는 실수. 실수를 표현할 때는
F뿐만 아니라 퍼센트 %LF, LF도 동일한 의미로 실수를 표현하기 위한 형식 지정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특수한 문자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자, 역슬러시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슬러시 n은 개행 문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줄바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슬러시 n이 나오게 되면 아, 줄을 바꾸라는 의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중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다 보면 이 퍼센트 프린트 F로 출력을 하면서 프린트 F로 출력을 하면서 그 결과를 작성하시오 라고 이렇게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퍼센트 A 이 역슬러시 n 퍼센트가 아니라 역슬러시 n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파악하셔서 있으면은 두 줄로 작성하시고 없으면은 한 줄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역슬러시 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어서 변수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연산자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변수를 먼저 살펴볼 텐데, 위에 있는 뭐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좋겠죠? 네, 그 이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int age라고 했습니다. 그럼 메모리 공간에 age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라. 그 의미가 되겠고요. 이 공간에는 뭐가 들어간다? int, 즉 정수의 타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에서 보시면은 double height weight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height height라고 하는 변수 또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는 double의 형태가 들어가겠죠? double은 뭐다? 실수입니다. 실수. 그다음에 weight라고 하는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이 공간에는 실수가 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었네요. 다음 줄에 보시면 cha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har은 문자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ype라고 하는 변수도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에는 character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다 뭐를 한 거예요? 변수를 생성한 겁니다. 변수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이제 변수들에게 값을 할당을 해주고 있어요. 자, age 보시면은 24라고 할당을 해줬고요. height는 175.4라고 값을 넣어줬고, weight는 61.8이라고 값을 넣어줬어요. 그쵸? 자, 그리고 타입은 위에서 우리가 변수를 생성을 하면서 그 값도 그대로 넣어줬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은 변수를 그냥 생성만 했고 이후에 값을 할당을 했는데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생성과 할당을 동시에 했죠. 즉 초기화를 동시에 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써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쓸수 있냐면 int age는 24 그다음에 double height는 175.4 그다음에 wei 쉼표 있어야 되겠죠. GHT는 61.8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경우. 근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어떤 변수들은 상단에서 이렇게 변수를 생성만 하고 하단에서 이 초기값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생성과 동시에 그 값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걸 사용하셔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이는 %D라고 해서 age, 키는 %F라고 해서 height, 몸무게는 %LF 해가지고 weight. 그래서 이것도 실수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C는 type이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각각의 이 값들을 앞에서 우리가 배운 형식 지정자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수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드렸죠. 이렇게 그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문자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의 형식으로 보시면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고, 앞으로도 계속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변수들을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면서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서 프로그램을 한줄한줄한줄그 값의 변화를 따져가면서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산술 연산자 그리고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생성했네요. 변수 생성 i a에는 5로 변수를 생성을 했고 i b에는 3으로 변수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다음 줄에서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제가 굳이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쵸?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못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 네 개가 동일한 형식이기 때문에 맨 위에 줄만 설명을 하면, IA는 첫 번째 퍼센트에, IB는 두 번째, 그리고 IA, E 플러스 IB 이 값은 세 번째 퍼센트에 출력이 돼서 여기는 어떻게 출력이 되겠어요? 출력하게 되면 5 더하기 3은 8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곱하기, 빼기, 뭐 나누기의 형식으로 이 값이 이제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메커니즘은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요 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 줄. 요 줄에서는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 퍼센티. 퍼센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퍼센티. 그 다음에 퍼센티. 얘는 이제 뭐예요? 형식 지정자죠? 형식 지정자인데, 위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알겠는데, 퍼센트가 두개 쓰였네요. 그쵸? 자, 이와 같이, 이 퍼센티, 퍼센트, 뭐, C, 퍼센트 s 이러한 이 퍼센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퍼센트를 두 개를 쓰잖아요. 프린트 f 문에서 퍼센트를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되면 진실제로 출력할 때는 퍼센트 한 개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이 퍼센트 한 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5 퍼센트 그다음에 3은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퍼센트 연산자예요. 얘는 연산자. 이렇게 식, 즉 좌항과 우항 위에서 뭐 봤던 곱하기 뭐 나누기와 같이 좌항과 우항 사이에 이렇게 퍼센트 기호가 나타나게 되면 얘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연산자. 그러니까 즉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된다라는 것. 여기까지 연산자, 즉 이항 연산자, 좌항과 우항이 있는 이항 연산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아랫줄에 이제 단항 연산자의 얘긴데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간단하게 굉장히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연산자가 요 단항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 먼저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플러스 플러스는 1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단항연산자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1을 감소시키는 건데, 감소시키는 연산자인데, 이 플러스 플러스가 어떤 거는 앞에 붙어 있고, 어떤 거는 뒤에 붙어 있어요. 이걸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플러스 플러스 IA가 붙어 있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식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을 증가시키고, 이 IA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뒤에 플러스 플러스가 붙게 되면 IA를 사용하고 1을 증가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증가가 이제 마이너스로만 바뀌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두 줄을 한번 제가 출력하는 걸 보여드리면, 첫 번째 퍼센티퍼센티를 플러스 플러스 IA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현재 IA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을 증가시키고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6이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IB도 뭐예요? 몇이 되겠어요? 그쵸? 3에서 1을 빼줬으니까, 3에서 1을 빼줬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값은 5가 아니라 6이 되고, 이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증가를 시키고 사용을 한 거야. 근데 밑에 있는 줄은 다 뒤에 붙었어요. 그쵸? 이렇게 뒤에 붙은 거는 사용을 하고 이를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먼저 사용을 하고 이를 증가를 시켜야 되니까 얘는 먼저 6이 나오고 얘가 5로 바뀌는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고 1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 설명한 요거, 1을 증가시키고 사용한다. 사용하고 1을 증가시킨다. 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예제는 여러분들 비트를 다루는 연산자들이 모여 있어요. 이 비트를 다루는 연산자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어떤 출력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비트 연산자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 교재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해설에 이번에 보시면 비트 연산자라고 돼 있어서 비트 연산자에 대한 즉 A와 B의 값이 어떠한 값이냐에 따라서 각각이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필기 공부하실 때 어느 정도 공부 학습이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학습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요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네,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변수 두개 만들었죠? 자, A는 15, B는 22라고 해서 unsigned int 만들어 뒀네요. unsigned int는 부호가 없는 정수예요. 부호 없는 정수를 의미합니다. 부호가 없는 정수니까 다 뭐만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양수만 취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수만 취급하는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A는 15, B는 20이라고 해줬고요. 두 개를 출력하면 여기서는 15, 22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unsigned int end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 뭐 했어요? end 했죠. end. 그렇게 되게 되면 A 15라는 값의 이진수, B의 22라는 값의 이진수 값을 end 즉 비트 연산해서 그 결과를 이제 뭘로 출력한다? decimal 10진수로 출력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하나만 제가 해드리면은 15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로 변환을 하면은 뭐가 될까요? 뭐 1111이 되겠죠. 1111이 15죠. 그쵸? 111좀 크게 쓸까요? 1111
1이 15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1을 이진수로 변환을 하면은 1, 0, 1, 1, 0이 될 거예요. 얘가 이제 15고 얘가 22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 뭐 0일 거고 이 앞자리는 다 무수하게 0일 거고 이 앞자리도 다 무수하게 0일 거고 그렇죠? 앤드 연산했습니다. 다 0이니까 이거는 뭐 의미 없죠. 다 00000000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0이고 0이고 1이고 1이고 0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이 되게 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제 뭐가 나와요?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6.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방식으로 또 밑에 것도 우월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월을 해서 우월 리절트라고 해서 우월을 이용을 한 거죠. 그렇죠? 우월은 11111이 나올 거나요? 11111 1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 결과는 몇이 될까요? 네. 31이 되겠죠? 5억 결과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누누숨표 하나 있죠? 그쵸? 이 누누숨표 하나 같은 경우에는 XOR을 의미를 해요. XOR. 여러분들 XOR 아시죠? 같으면 0, 다르면 1. 같으면 0, 다르면 1. 그쵸?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뭐 연산을 해보면은 뭐가 되겠어요?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같으면 0, 같으면 0, 다르니까 1.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25가 되겠네요. 그렇죠? 25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이제 not입니다. not. 이런 물결 표시는 not 반대예요.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a에 대해서 a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0, 무수히 0 찍힌 다음에 1111이라고 했죠? 그쵸? 얘를 이제 낫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1이 무수히 찍힌 다음에 0000이 되겠죠? 그쵸? 이런 숫자가 나올 거예요. 뭐, 결과를 보니까, 42949678012로 되어 있네요. 되게 복잡하고 큰 숫자고, 사실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이 낫이구나.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 게 나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레프트 시프트 리절트 해서 요거는 시프트 기호예요. 시프트 비트를 이제 이동시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요것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실제로 다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면 뭐 000이 무수히 찍혔으니까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111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끝자리고. 자, 왼쪽으로 두 비트 이동시켜라 라고 했으면은 001111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른쪽으로 두 비트 이동시켜라. 1111을 밑에서 오른쪽으로 두 비트 이동시켜라. 나가면 1111 앞에는 이제 0으로 가득 채워질 거고. 그렇죠? 얘는 버려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력하면 뭐 결론적으로 결과는 얘가 60, 얘는 이제 3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시프트 연산자까지 해서 비트 연산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도 출력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엔드가 무엇이고 오어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이 연산자 기호도 알고 계셔야 하지만 실제로 이 and 뭐 XOR 이러한 값들 연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C 언어 제어 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등장하는 제어 문이 이제 if 문이 되겠죠. 네, if 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unsigned int, 네, a라고 하는 변수를 생성하고 그 값을 4로 배정을 했네요. 그렇죠? 그럼 a에는 지금 현재 4라고 하는 값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값을 어떻게 했어요? 왼쪽으로 하나 시프트 했습니다. 그리고 a에다가 배정을 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뭐 4를 가지고 0, 1, 0, 0은 뭐 하나 시프트 왼쪽으로 하면 1, 0, 0, 0이니까 8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왼쪽 시프트를 하나를 이동을 하게 되면 하나당 2를 곱한 것과 그 결과가 같아져요. 그래서 A에 이렇게 이렇게 시프트 왼쪽으로 1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2를 곱했으니까 8이 될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의 왼쪽 시프트로 2를 했다라고 하면은 2를 두번 곱해주면 됩니다. 즉, 2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16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명령문에 의해서 A의 값은 4에서 8로 증가가 됐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이제 if 문이 나오게 되는데, if라고 하는 문장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if 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배운 적 있을 거예요. if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무엇무엇이라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무엇무엇이라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엇무엇이라면, 만약에 무엇무엇이라면이 해당되는 부분이 뭐예요? 조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가로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A가 8과 는이 두개 쓰였네요. 얘는 이제 같다라고 하는 의미고, A가 8과 같다. 만약에 A가 8과 같다면, yes, 즉 true인 경우에는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고 false, 거짓인 경우에는 else 구문으로 갑니다. false는 else 구문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A는 8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수행을 시키는 거죠. 두개 중에서. 그래서 true일 때, false일 때 수행할 문장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수행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하면, 위에서부터 프로그램은 수행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if에 의해서 조건식, 평가식에 따라서 그 값이 참이라고 하면 참일 때 수행할 문장을 수행을 해주게 되고요. 자, 이 식에서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일 때 수행하는 문장, 즉 else 구문으로 가서 수행을 시켜주고, 두개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만 수행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true이니까, A가 8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수행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요번에 오른쪽 시프트 2 했네요. 그렇죠? 자, 오른쪽 시프트 2 했을 때는 A가 현재 8이었어요. 그렇죠? 여기다 다시 그릴까요? A가 현재 8이었는데 오른쪽 시프트를 2를 하게 되면은, 왼쪽 시프트는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1당 2를 곱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오른쪽 시프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반대로 2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가 붙었으니까 2로 두번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2로 두번 나눠주게 되면 A는 8에서 뭐로 바뀔까요? 그렇죠? 2로 바뀌죠. 자, 밑에서도 이제 if 문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if, 위에서는 if, else만 봤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if, else 구문으로 바뀌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만약에 A가 2와 같다면, 요 조건이 true라고 하면, 요 조건이 true라고 하면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false라고 하면 else if로 갑니다. else if로 가서 한번더 물어봅니다. 요번에는 1과 같습니까? 라고 해서 else if에서 구문을 수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true면은 이 문장을,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시키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false였다라고 하면 else 구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번 물어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더 설명하면, 위에서
수행을 시키고 있다가 if 문에 의해서 참인 경우에 수행할 문장을 수행을 시키고 프로그램은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요. 자, 만약에 이 조건식에서 거짓이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else if로 가서 수행을 시키겠죠.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동일하게 빠져나갑니다. if에서도 false, else if에서도 false인 경우에는 else 구문을 수행을 시키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위에서 시프트를 한 결과가 이기 때문에 A가 이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문장에서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문장에서 true이기 때문에 시프트 연산 후 2입니다. 라고 그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문장은 수행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이번에는 1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 조건에서는 펄스였죠. 펄스이기 때문에 수행시키지 않고 내려갑니다. else if에서 1과 같네요. 네, 수행을 시키고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이번에는 뭐였다? 0이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도 펄스니까 수행하지 않고 else if로 가서, 여기에서도 펄스니까 수행하지 않고 else로 가서 이 부분을 수행을 시키고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if 문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반복문 보도록 할 겁니다. 반복문은 첫 번째로 우리 while 문을 배울 거예요. while 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count 0으로 정수 변수 만들어 줬고요. sum은 0으로 마찬가지로 정수 변수 만들어 줬습니다. 자, 반복문은 지금 제가 사각형으로 쳐놓은 이 부분이 이제 반복문이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을 보시면 count가 0보다 작다. 즉 while이라고 하는 문장이 쓰이면서 반복문이죠. 그리고 count가 1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줬어요. 그렇죠? 자, 이 조건식에 true일 경우에는 반복을 수행을 하고 false일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고 반복을 종료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작하는 부분을 얘를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러한 예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예제고,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을 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문은 반드시 여러분들 잘 학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카운트가 먼저 0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카운트는 0이에요, 현재.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카운트가 10보다 작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작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럼 당연히 작죠? 그쵸? 그러니까 true이기 때문에 밑에 문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써드리면, count 카운트는 현재 뭐예요? 0이죠. 그 다음에 sum은 현재 몇이에요? 0이에요. 그쵸? 자, 이러한 상태에서 0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 기호가 나왔네요. 이 기호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그쵸? 얘는 풀어서 쓰면은 sum은 sum 플러스 count 카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는과 더하기를 하나로 합쳐서 sum 플러스는 카운트로 줄여서 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um은 sum 곱하기 카운트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도 줄여서 sum 곱하기는 count로 줄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줄인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용 요거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따로 필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써드린 거는 자, 동영상 보시는 분들 필기하실 때는 잠깐 멈추거나 뒤로 돌려서 필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썸에다가 카운트를 누적한다라는 얘기니까, 즉 아까 얘기했던 대로 썸과 카운트를 더해서 썸에게 배정을 했으니까 0 더하기 0은 0이겠죠? 자, 0 그대로 유지가 되고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듀후치 연산 뒤에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가 붙었을 때 사용하고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줄이 바뀌었으니까 줄이 바뀔 때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부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즉 사용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증가시키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1이 더해졌으니까 자, 카운트는 1이 되겠죠? 1로 바뀌어서 요번에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봐요. 1은 10보다 작습니까? 네, 작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문장 수행시키면 카운트와 썸을 더해서 0 더하기를 해서 썸에게 배정하니까 썸은 1이 됐네요. 그쵸? 그리고 카운트를 1 증가시키니까 카운트는 다시 2가 되고 카운트가 2가 된 상태에서 또 물어봅니다. 네, 또 작네요. 그쵸? 그래서 밑에서 1과 2를 더한 썸은 3이 되고 카운트는 다시 1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인 상태에서도 조건, 즉 while문의 조건에 true이기 때문에 또 누적을 시키겠죠? sum은 6이 되고 count는 또 4로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쭉 해서 본 다음에 9까지 하고 count가 9인 상태까지 반복을 하고 1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9까지 반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9까지 더해주는 이러한 결과가 어디에 썸에 누적이 되겠죠? 즉 45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썸을 출력을 하면 45가 출력이 되죠. 이러한 문장이 이제 반복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한번더 설명을 하면 이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이 언제까지 펄스가 될 때까지 일 때까지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반복. 펄스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고 true일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명령문을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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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while문은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반복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복문은 이제 포문이고요. 이 포문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뭐 배열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이제 배열이 한번더 등장을 하니까 거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int ij를 만들었어요. 요 ij라고 하는 변수 두 개를 만들어주고 아직 초기화 시켜주진 않았네요. 이제 ij의 역할을 결론적으로 보면 밑에서 포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변수들이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하면서 자, ij 두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int 매트릭스에서 3, 3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3은 행, 두 번째 3은 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행, 열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배열이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실 때 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글자로 써져 있으니까, 이게 뭐 텍스트로 써져 있으니까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 열 이렇게 배열이 나오게 되면 공간 많습니다. 시험 볼 때. 빈 공간에 그리세요. 3행짜리, 3개짜리 행을 그리고 2개짜리 열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3행3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 이 값을 채워넣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죠? 여기가 이제 하나의 행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를 써준 다음에 이후에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행번호, 행번호는
시작이 0번부터 1번, 2번. 10번 후도 시작이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0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배열이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밑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포문이 두 번이 쓰였고요. 이런 이중으로 쓰인 포문은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반복에 쓰이는 포문이 있고요. 그 안에 들여쓰기 돼서 또 하나의 포문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개의 포문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포문이 돼 있는 경우를 자,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포문에서 i가 0이에요. 그렇죠? 0일 때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안에 있는 내부의 포문을 반복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i가 0인 상태에서 j가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이 조건입니다. 작을 때까지 j를 1씩 증가시키면서 j가 3보다 작을 때까지 j를 증가시키면서 1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i가 첫 번째 0인 상태에서 결론부터 써드리면 i가 0, 1대 J가 0, 1, 2가 변하면서 반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I가 0, 1, 2 이렇게 반복을 하겠죠. J가.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번에 I가 몇이 되겠어요? 1 증가되니까 1일 때 J가 0, 1, 2로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i가 2일 때 마찬가지로 j가 또 0, 1, 2로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 말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제가 요 부분은 설명을 안 했네요. 그렇죠? 요 부분 보시면 포문에서 첫 번째는 초기식이에요. 초기값. 두 번째는 조건식. 세 번째는 증감식인데 실제로 이 포문이 동작을 할 때는 위에서부터 등장을 해서 반복이네요. 네, 초기식을 거쳐서 첫 번째로 초기식을 거쳐서 두 번째로 조건식 평가식을 거친 다음에 첫 번째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증감식이 마지막에 올라가요. 이렇게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그려드리면 이렇게 내려온다. 초기식, 조건식, 시작, 그 다음에 증감식. 조건식, 시작, 증감식, 평가식, 조건식, 시작, 증감식, 평가식, 조건식, 시작,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조건식이 펄스가 될 때까지. 펄스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i가 0부터 시작을 해요. 초기식 돼서 i가 0일 때 j가 0일 뒤 반복. i가 1일 때 j가 0, 1, 2 반복. i가 2일 때 j가 0, 1, 2 반복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반복을 하면서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지금 위에서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배열이란 말이에요. i가 뭐예요? 행번호가 된 거고 j가 열번호가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i가 0일 때 j가 0, 1, 2 i가 0일 때 j가 0, 1, 2니까 첫 번째는 1, 2, 3이 출력이 될 거고 계획 문제 만나서 줄 바꿔서 다시 수행하면 i가 1일 때 j가 0, 1, 2, 4, 5, 6 출력되니까 4, 5, 6 마찬가지로 i가 2일 때도 7, 8, 9 이런 방식으로 출력이 된다. 즉 배열을 전체를 순회해서 출력한 문장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크게 어렵지 않죠, 포문. 그래서 포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들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포문은 이렇게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이 초기식과 평가식, 조건식과 증감식은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제어문에서 제일 어려운 게 포문이에요. 이 포문이 두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쓰이게 되면 우리 차분한 마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알려드린 그림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보셔야 될 문장은 브레이크 문과 컨티뉴 문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브레이크는 무엇이고 컨티뉴는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while 문도 배웠으니까 계속 그한줄한 줄씩 보면서 설명을 해보죠. 먼저 카운트가 0으로 초기화를 시켰네요. 그렇죠? 카운트가 0으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while 문 반복문을 봅니다. 반복문이 여기에서부터 이 가로가 열렸죠? 열리고 닫혔고 열리고 닫혔고 닫혔으니까 여기까지가 반복문이 되겠네요. 이만큼이 뭐라는 얘기예요? 반복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반복문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반복문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자, 카운트가 0이니까 첫 번째는 true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려옵니다. 카운트를 1 증가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럼 카운트가 몇이 돼서 내려가겠어요? 1이 돼서 내려가겠죠. 그렇죠? 카운트는 1이 돼서 내려갈 거고. 자, if에서 카운트가 5와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같나요? 다르죠? false니까 pass. 카운트가 7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죠? pass. 자, 카운트를 출력합니다. 그럼 뭐가 출력되겠어요? 여기서는 카운트는 1이 돼서 출력되겠죠? count 1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줄이 바꿔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요번에는 아까 카운트가 1 증가했으니까 현재 카운트가 몇이에요? 써드려야 되겠네요. 카운트가 현재 아까 1이었죠. 그쵸? 자, 1을 또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2가 됐네요. 그쵸? 2가 돼서 내려와서 마찬가지로 5와 다르니까 펄스 내려가고 7보다 크냐? 펄스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고 지나가죠? 그리고 또 2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3, 4 까지 그냥 다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다 폴스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이제 카운트가 5가 됐을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5가 됐을 경우 보면 카운트는 5. 이제 트루가 됐네요. 그렇죠? dr 여기 트루가 됐네요. 그렇죠? 트루가 돼서 이 if문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시키려고 딱 봤더니 continue라는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continue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continue를 만나면 쭉 반복문에서 자 반복문에서 continue를 만나면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반복의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continue를 만나면 반복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반복문의 처음으로 올라가요. 이제 continue라는 의미가 이제 계속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하는데 밑에 계속이 아니라 다음 반복을 continue해라. 계속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ontinue해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이번에는 이제 카운트가 6이 돼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펄스니까. 이 문장에서는 펄스니까 패스. 이 문장에서도 펄스니까 패스. 해가지고 6 출력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는 딱 증가돼서 7이 등장이 됩니다. 7이. 여기서 이제 7이 되죠. 카운트가. 그래서 문장을 수행을 시키면 이건 펄스니까 수행하지 않고 내려갔어요. 그렇죠? 내려갔더니 이것도 펄스네요. 그렇죠? 7이 출력되고 자, 그래서 또 1이 증가됩니다. 또 1이 증가돼요. 요번에는 뭐로 될까요? 카운트가 8로 되겠죠? 네, 8로 돼서 내려갔더니 펄스 수행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8이 돼서 카운트가 8이 되니까 이제 트루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돼요? 트루가 돼서 문장을 수행을 시키니까 브레이크를 만났네요. 그렇죠? 반복은 요만큼인데 브레이크를 만났네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만나면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이 반복문을 아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컨티뉴와 차이점이죠.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시죠. 컨티뉴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화살표로 브레이크를 만나면
아예 빠져나가는 거야. 제가 지금 그려드린 이 그림만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컨티뉴는 반복의 처음으로 올라간다. 의 처음으로. 브레이크는 반복을 어떻게 한다? 종료한다. 반복을 끝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출력하지 않고 여기서 프로그램이 끝나버려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컨티뉴하고 브레이크는 어디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문에서 쓰일 때. 반복문에서 쓰일 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예제에서 배울 때 등장을 하는 스위치문에서, 반복문과 스위치문에서 쓰이게 되는데, 반복문에서 CONTINUE, 죄송합니다. CONTINUE,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고, break는 BREAK는 반복을 종료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위치 같은 경우는 continue를 쓸수 없어요. break만 쓰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종료하는 거라서 이거는 잠시 후 예제에서 한번 스위치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ontinue와 break.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으로 가서 다음 예제에서 방금 전에 제가 예고드렸던 스위치문에서 브레이크의 사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다 지금 없다 하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NUMBER이라고 하는 변수에 2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문에 여기에 지금 2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스위치문은 이 number라고 되어 있는, 즉,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변수나 혹은 값이 나오는데 이 숫자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찾아요.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defaul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니까 케이스 1 패스, 케이스 2를 만나서 이 문장을 수행을 시키는 거죠. 얘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스위치문에서 이 가로에 쓰여진 이게 변수가 됐던 뭐 상수가 됐던 어떠한 수가 됐던 그 수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찾아서 수행을 해줘요. 근데 이 스위치문은 제가 브레이크를 다 지웠죠. 지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스위치 2번 수행을 시켜서 이 구문이 출력이 되고 출력된 이후에 밑에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출력합니다. 출력, 디폴트도 출력. 다 출력해요. 다. 뭐든지 다 출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할 때, 정해진 케이스만 출력을 하고 나머지는 출력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브레이크를 넣어주게 되면 빠져나가는 방금 전에 반복을 빠져나간다라는 그 개념과 동일하게 이제 브레이크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스위치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가로 열리고 닫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넘버는 2예요. 그쵸? 1 맞지 않죠? 수행하지 않습니다. 2 맞죠? 그래서 이 문장을 수행을 시키고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반복문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개념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밑에를 수행하지 않죠. 그리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넘버가 3이었다. 3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지 않고 3이니까 수행을 하고 브레이크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사용을 해야 이 스위치문을 탈출할 수 있다. 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죠. 이해가 되시나요? 스위치는 브레이크를 종료한다. 브레이크는 종료한다. 컨티뉴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위치문은 반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출력 어떤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반복문이 아니니까. 반복문은 처음으로 갈수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컨티뉴는 while문에서 많이 쓰이게 되고 while문에 쓰이게 되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while 문에도 쓰이지만 이렇게 스위치
문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 이번 예제는 우리 배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코드는 1차원 배열을 나타내기 위한 예제인데요.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int라고 되어 있어서 정수, 그렇죠? 정수에 대한 배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arr1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이름이 되겠죠. 우리 변수 생성했을 때와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수고요. 정수. 얘는 배열 이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요 대괄호 안에 있는 요 숫자와 함께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열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배열을 만들 건데, 배열 이름은 arr1d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할 것이고, 그 배열의 크기는 5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배열을 생성을 하면서 배정문을 통해서 오른쪽에 배열의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1, 2, 3, 4, 5라고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죠. 자,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배열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개의 칸에 1, 2, 3, 4, 5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돼서 배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배열의 자료형, 배열의 이름과 크기, 그리고 배열의 초기 값으로 이렇게 배열을 생성을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nt i는 우리 반복문, 전 시간에 배웠던, 저번에 배웠던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한 변수가 되겠고요. 자, i가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씩 증가하면서 아래에 있는 반복문 문장을 수행을 시켜라 라고 했으니 i의 값은 0, 1, 2, 3, 4까지 반복하고 5가 되는 순간 반복은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밑에 프린트문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 지금 %d에 해당하는 부분이 배열의 첨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d를 출력을 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i는 몇 번째인지,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또 배열을 사용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배열명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첨자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0으로 반복했다라고 하면 1이 출력이 될 거고, 1로 했다라고 하면 2가 출력이 될 거고요. 2였다라고 하면 3이 출력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까지 출력이 되게 되겠죠. 첨자는 4까지 반복을 하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하고 학습해야 될 부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료형의 크기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int 즉 정수인 경우에 자료형의 크기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이거는 별도로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 배우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int는 4바이트. 그다음에 char이라고 하는 문자, 문자는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그 다음에 doubled, 더블, 실수죠. 실수 얘는 8바이트가 됩니다. float 같은 경우도 실수죠. 얘 같은 경우는 4바이트가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왜이 바이트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바이트를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밑에 있는 우리가 배열을 만들었을 때그 배열 한칸한칸한 칸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포인터를 배울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자료형이 int라고 하는 정수로 만들었어요. 그쵸?
여기서 정수는 하나의 크기를 4바이트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바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기본 디폴트로 4바이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8바이트는 뭐 문제에서 따로 주어지겠죠. 뭐 8바이트로 한다, 몇 바이트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폴트 기본은 4바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수가 4바이트예요. 그러면은 밑에서 우리가 인트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1이 저장되어 있는 이 공간의 크기는 몇 바이트란 얘기입니까? 4바이트란 얘기죠. BIT 4바이트란 얘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ARR1D에 1, 첫 번째, 2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도 4바이트. 다 4바이트란 얘기예요. 그렇죠? 4바이트씩 이렇게. 그러면은 전체, 이 배열의 전체 크기는 4, 5, 20에서 20바이트가 되겠죠? 20바이트. 4, 5, 20에서 20바이트가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이 메모리에서는, 컴퓨터 메모리는 1바이트당 주소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1바이트당 다 다른 주소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배열이 시작하는 ARR1D 0번에 시작하는 이 지점이 예를 들어서 1000번지였다, 1000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제가 방금 전에 1바이트당 주소를 하나씩 준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4바이트니까 이 공간은 총 4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는 1001, 여기는 1002, 여기는 1003, 여기는 1004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1이 저장되어 있는 이 공간의 시작은 1000번지가 되는 거고, 2가 시작되는 이 공간의 시작은 1004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3은 몇일까요? 1008이 되겠죠? 저는 10진수를 지금 계산한 겁니다. 1012가 될 거고, 여기는 1016이 될 거고, 1016. 그리고 끝은 1020이 될 거예요. 그쵸?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메모리에서 주소가 할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 시험 문제에 뭐 이곳에 주소를 물어본다. 주소. 이 주소는 무엇인가라고 하고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4씩 더해주면 됩니다. 10진수면은 4씩 더해줘서 그 수를 쓰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주소를 16진수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16진수에 맞는 덧셈을 해서 그에 따른 주소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4바이트라는 거. 반면에 이 인트가 아니라 요번엔 여기가 뭐 더블이었다. 이거 더블이었다. DOUBLE 더블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가 다보다 몇이겠어요? 8이겠죠? 그럼 8씩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메모리에서 실제 주소가 이런 방식으로 할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1차원 배열과 메모리 주소 완벽하게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2차원 배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2차원 배열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원이 여러 개다. 그래서 정수형 ARRED라고 되어 있는 배열명에 첫 번째는 행, 두 번째는 열의 뭐다? 개수다. 행과 열의 개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행, 세 개의 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배열의 모양을 그려보면 제가 전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1, 2, 3, 4, 5, 6 이렇게 배정이 된다. 밑에 그림 보이시죠? 그쵸? 밑에 있으니까 이거 지울까요? 네, 밑에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그래서 1, 2, 3, 4, 5, 6이고, 첫 번째 행 번호는 총몇 개? 두 개가 있고, 열 번호는 총몇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쵸? 세 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예요. 배열에서 자 분명히 배열을 생성할 때 2행 3열짜리로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 보면 행이 두 개인데 인덱스는 1까지 그쵸? 그리고 열은 세 개인데 인덱스는 2까지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뭐를 의미하는 거다?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복문 이용을 해서 모든 배열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i는 0부터 1까지 반복을 하고 2가 되는 순간 빠져나가고요. j는 0, 1, 2까지 사용을 하고 3이 되는 순간 빠져나가는 반복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0일 때 0, 1, 2, 1일 때 0, 1, 2를 반복하는 반복문으로 쓰였고요. 각각의 방금 제가 나열해드린 그 숫자들을 i, j를 가지고 배열 전체를 순회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모든 숫자가 출력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배열, 네, 2차원 배열까지 살펴봤고, 2차원 배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앞에서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1차원 배열 앞에서 본거 다시 한번 보면 자, 뭐 5개가 있었죠. 그렇죠? 5개의 배열에서 하나당 4바이트씩 했어요.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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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 인수였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칸은 4바이트씩이에요, 다. 그래서 얘가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해서 주소공간 4개씩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들이죠. 그쵸? 자, 앞에 행번호가 있고 열번호가 있습니다. 그쵸? 이 행번호는 이 0번에 있는 행번호만 놓고 따져보면은 이 0번에 있는 행에 총몇 바이트가 있죠? 12바이트가 있죠. 그쵸? 1번에 행에는 총몇 바이트가 있죠? 12바이트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첨자를 두 개를 사용을 하면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뭐 01이었다라고 하면은 01에 해당하는 요 원소를 가리키겠지만 2차원 배열에서 간혹 여러분들이 ARRE 뒤에 첨자를 이렇게 1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첨자를 하나만 쓰는 경우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를 첨자라고 하죠. 한 개만 사용을 하는 경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행 주소를 의미합니다. 행의 주소를. 그러니까 이렇게 인덱스를 이렇게 하나만 딱 사용을 하게 되면, 0에서 하나만 증가된 1. 얘의 시작 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더해주게 되면, 이 인덱스는 하나의, 이 배열은 하나의 행에 총 12바이트가 할당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이렇게 넣는다라는 의미는 총 12바이트를 건너뛰어서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배열이 더 컸다, 커서 만약에 2번도 사용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은 뭐 얘는 두 번이 더해진 거니까 12바이트가 두 번이죠. 그러니까 24바이트가 떨어진 공간에 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몇 바이트 했던 거는 이 메모리에서 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실 때 제가 지금 적어드린 요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를 한 개만 사용했다. 그것은 그 행의 주소를 의미한다. 명심하시고 넘어가시면은 뒤에서 우리가 포인터를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포인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자, 특이하게 제가 포인터라고 썼죠. 그쵸?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학습과는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이 C 언어 아주 좋은 언어예요. 아주 좋은 언어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언어입니다. 뭐 메모리를 직접
접근해서 메모리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도 시언어 계열로 다 만들어지고, 많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시언어로 만들어져요. 시스템들이 시언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언어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 많은 점이 장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포인터가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포인터 이해하기 어렵다.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널리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쉬워야 되거든요.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다. 이런 뭐 외국인들의 인터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뭐 배우기 쉬운 언어들도 있죠. 그렇죠? 뭐 다른 나라 언어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쉬워야 되는데 이 포인터라고 하는 부분이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언어의 단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시언어의 어려운 포인터를 시험 문제에서 자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언어 시험에서 전부 다 정답을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인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단점이자 우리의 그 정복해야 될 어떠한 고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비를 한번 저와 함께 뛰어넘어 보죠. 자, 아주 간단한 이거는 포인터의 예제예요.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A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에 10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럼 A라고 하는 변수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메모리에 이 공간은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번지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1000번지. 1000번지에 A라고 하는 변수에 10을 배정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인터 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변수. 얘는 뭐였어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였죠? 그래서 int라고 해놓고 여기에 별표, 아스타리스크라고 하는 별표를 넣어주고 p를 넣습니다. 그럼 얘는 포인터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터가 만들어졌어요. 포인터인데 어떤 포인터예요? 정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앞에 int라고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코드의 의미는 뭐냐면 정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하는 의미예요. 정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p를 만들어줬어요. p를 만들어주고 어떠한 값도 할당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밑에서 p에게 배정을 합니다. 뭐를 배정을 해요? p에게 할당을 하는데 a에 요게 붙었네요. 그렇죠? 이 연산자가 붙었습니다. 자, 이 연산자가 뭐였죠? 주소 연산자였죠? 그렇죠? 주소 연산자가 붙었어요. 즉,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A의 주소를 P에 배정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주소 1000번지였죠. 그렇죠? 1000번지를 여기에다가 배정을 해주는 거죠. 1000 이렇게 되게 됩니다. 1000. 그러면은 이와 같은 값이 실제로 메모리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밑에서 이 포인터 p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asterisk p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산자가 이제 뭐를 의미하냐? p가 가리키는 곳에 어떠한 값이 들어 있는지, p가 가리키는 곳에 어떠한 값이 들어 있는지를 찾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p에는 1000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1000번지에는 어떠한 값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출력돼요? 1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봐서 이런 것도 간혹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크게 써보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뭐예요? 전치 연산이죠? 그다음에 역참조 연산자, 참조할 수 있는 연산자 p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면서 A와 B를 더하고 그 값에 C를 더하는 방식으로 연산할 거예요. 그렇죠?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와 같이 참조할 수 있는 역참조 연산자와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반대로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얘를 이해를 하실 때는 이 연산자 하나, 이 연산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연산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산자부터 먼저 하고 얘를 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앞에서 우리 했었죠. 그렇죠? 뭐예요? 10이라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10의 전치 연산 앞에 플러스 플러스 붙었네요. 그렇죠? 1 증가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1이 출력이 되면서 자, A의 값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죠? 1000번지에 있는 값에 플러스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이 값은 11로 변경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A를 출력하면 여기에서도 11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포인터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하나의 포인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뒤에다가 여러 가지 포인터의 활용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포인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배열이라든지, 배열의 주소라든지, 여기서 포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신 내용 중에 아 내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알쏭달쏭하다 모른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뭐 질문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자료를 찾아보시던지 하셔서 반드시 이해하고 다음 수업으로 이해가 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 포인터를 연산할 거예요. 연산. 포인터를 연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예제는 우리 아빠가 배열해서 봤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 없이 그리겠습니다. 자, 배열이 있고요. 좀 크게 그릴까요?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 2, 3, 4, 5였고요. 그쵸? 간단하게 ARR1D에 첨자 0번째. 첨자만 쓰겠습니다.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에 해당하는 첨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쵸? 이 시작 지점은 제가 ARR1D라고 이렇게 배열 이름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다음 다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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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 다 4바이트라고 했죠? 인트이기 때문에. 자, 인트 i는 밑에서 포문에 의해서 사용할 i니까 잠깐 무시하고. 자, 포인터를 만들었네요. p라고 하는 포인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p라고 하는 포인터. 어떤 포인터인지는 제가 안 써드려도 되겠죠? 정수 포인터예요. 정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p를 만들어주고 자, 이게 뭐죠? 자, 이게 뭘까요? 뭐야? 배열명이죠? 배열 이름이죠? 그쵸? 근데 포인터에다 배열 이름을 넣는다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메모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거. 자, 배열 어디다 쓸까요? 여기에다 쓸까요? 네.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으니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주소가 첫 번째가 천번지, 여기가 천사, 천오. 아, 죄송합니다. 천오가 아니죠. 천팔, 천십이, 천십육. 16진수로, 아니, 10진수로 했을 때 이와 같은 숫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포인터 P에는 배열의 시작 주소가 할당이 되기 때문에 1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딱 작업을 해놓게 되면, 여기까지 소스 코드를 써놓게 되면, ARR1D라고 하는 배열명과 이 P는 똑같은 게 됩니다. 같은 게 돼요. 제가 지금 한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배열명으로 포인터에게 그 주소를 배정을 하게 되면 배열명과 P는 똑같은 게 돼요. 같은 게 됩니다. 사용 방법도 다 똑같아요. 쓰는 방법도 다 똑같고. 그럼 밑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폼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개의 폼은 모두 다 0부터 4까지 1씩 반복하는 거죠. 자, 프린트 문에 의해서 출력을 해주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자, 보면은 아스타리스크가 뭐라고 했어요? 이 별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그 주소에 가리키고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주소에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리고 p 플러스 i를 했습니다, i를, 그렇죠? 근데 이 i는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바뀌는 값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p에다가 맨 처음에 0을 더하고 1을 더하고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4를 더해서 계속 반복을 하겠다라는 얘긴데, 0을 더했으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아스타리스크 p가 되겠죠? 그렇죠? 0을 더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1을 더한 거는 아스타리스크 p 플러스 1인데 가로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란 말이에요. 아스타리스크 p 플러스 2 가로, 요거부터 먼저 연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 플러스 1부터 먼저 볼게요. p 플러스 1,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0이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천번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1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p 플러스 1이래요. 자, 그러면은 천에다가 1을 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1이 된다. 이상하죠, 그쵸? 근데 1001을 가지고 여기서 1001은 요쯤일 텐데, 요쯤일 텐데 1001을 가지고 출력한다고요? 이게 이상한데요? 자, 그래서 주소에서 플러스 연산을 하면 이 하나의 자료용의 크기만큼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 p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포인터죠. 주소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을 더했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주소가 1000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4를 더해야 되겠죠? 1004가 되는 거고, 아스타리스크 p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얘는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1008이 되는 거고, p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얘는 1012가 되는 거예요. 그에 따른 역참조 값들을 전부 다 가져오기 때문에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앞에서 제가 설명했을 때뭐 설명했습니까? 이 p와 arr1d는 똑같다라고,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도 똑같이 썼죠. 이 p가 이걸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렇게도 출력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를 더했다라고 하는 거는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값을 쭉 더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값들을 모두 하나씩 더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료의 크기만큼 계속 증가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 번 학습하시고 완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포인터를 우리가 1차원 배열에서 사용한 예제였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위에서는 제가 뭐였어요? 주제가 포인터 연산이었죠, 그렇죠? 이번에는 배열 포인터라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배열 포인트요. 그러니까 앞에서 1차원 배열의 주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의 주소를 갖는 포인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먼저 살펴보면 2차원 배열 만들었죠? 자, 간단하게 제가 그릴게요. 짠, 짠. 아, 크게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주소를 또 여러분들 써주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크게 그리죠. 세 개짜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1, 2, 3, 4, 5, 6 가지고 있고요. 자, 인트니까 하나당 다몇 바이트? 4바이트.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이제?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뭐예요? 시작. 1이 시작하는 주소는 1000. 얘는 1004. 얘는 1008. 4가 시작하는 주소는 1012, 1016, 102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작하는 주소가.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IJ 맞는 IJ는 뭐 밑에서 뭐 순회하기 위한 변수니까 잠깐 무시하고. 자, 요번에 봅시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PP라고 하는 포인터를 만들었는데, 자, 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쉽죠, 그렇죠? PP라고 하는 포인터예요라고 했는데, 이 포인터는 어떤 포인터냐면은, 자, 3이 쓰였습니다. 3. 이 3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3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밑에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즉세 개의 정수형 변수 세 개짜리 포인터 PP를 만든 거예요. 포인터 세 개짜리를 만든 겁니다. 세 개짜리를.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자, ARRED는 앞에서 설명했을 때 배열명이기 때문에 배열의 시작 주소 1000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얘가 뭐예요? 그게 1000 이렇게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PP는 뭐라고 했어요? 13개짜리라고 할게요. 네, 13개짜리 포인터예요. 정수고요, 당연히. 13개짜리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방식이란 말이죠. 자, 그래 놓고서 밑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까지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얘와 얘는 같은 게 돼요. 동일해요. 똑같은 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와 얘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수 있고, 이렇게도 쓸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쵸?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와 얘는 똑같은 게 돼요, 이제 또.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뭐 반복하는 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여기에서 아스터리스크 P 플러스 I를 해주고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J를 해주고 앞에 아스터리스크 이렇게 붙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PP에다가 I를 더했다. 다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연산자 우선되는 순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PP 플러스 I예요. 그렇죠? I는 0, 1, 0, 1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PP에다가 1을 더했다. 1을 더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1000번지에다가 1을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플러스 1을 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플러스 1을 하는데 아까 위에서 플러스 1을 했을 때 어떻게 증가한다고 했어요? 자료형의 크기만큼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위에서는 1을 더했을 때 4씩 증가했습니다. 왜? 인트니까. 인트짜리니까.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짜리예요? 무슨 짜리? 13개짜리예요. 인트 13개짜리 포인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1을 더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트 13개짜리만큼 증가를 시키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을 더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1012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1012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PP 플러스 1을 했다라고 하면은 1012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아스타리스크 했습니다. 그러면은 102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1차원 배열이면 그냥 단순하게 예어라고 할수 있겠지만 얘는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0번, 1번 첨자에서 이 1번 첨자의 시작 주소예요. 그러니까 일행 시작 주소가 되는 거죠. 1012에 해당하는 행의 시작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뭐까지 지정해 줘야 돼요? 10까지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1012, 얘는 1016, 얘는 1022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몇을 더해 주냐? 예를 들어서 여기다 2를 더해 줬다라고 가정을 해 보죠. 2를 더했다라고 하는 거는 1012에다가 2를 더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이제 인트만큼 2가 더해지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 1차원과 똑같아진 게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이제 1020이 되는 거죠. 1020. 1020에 뭐가 된 거예요? 아스타리스크가 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라는 값을 의미하는 거죠. 6.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는 뭐야? 시험에 풀기 위해서 시험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면 어떻게 답을 적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형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PP 플러스 1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포인터에게 첫 번째로 연산을 합니다. 2차원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포인터에게 첫 번째 연산을 합니다. 얘는 뭐다? 행이에요, 행. 그리고 아스타리스크 붙고 플러스 2를 했다라고 했으면은 얘는 뭐야? 열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일 때 얘가 뭐다? 행이다. 얘가 뭐다? 열이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를. 헷갈리게 내는 거, 그러니까 노하우로 헷갈리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P 플러스 1에 여기에 별표 찍고, 그다음에 가로하고, 플러스 2에 또 가로하고, 이런 식으로. 그쵸? 플러스 1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뭐란 얘기예요? 열이란 얘기야, 열. 행이 아니라. 이거 먼저 되잖아. 요 연산부터 먼저 되고,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열이란 얘기죠. 그쵸? 이런 경우를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더 살펴볼 겁니다. 얘가 뭐다? 배열 포인터다. 배열 포인터. 얘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로 알려드릴 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와 비교할 건 뭐냐면, PP가 몇 개예요? PP라고 하는 그 주소는 배열 포인트 한 개짜리죠? 한 개.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형식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배열 포인터를 봤으니까 좀 말장난 같기는 한데 포인터 배열 보겠습니다. 포인터 배열. 포인터 배열은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앞에 거 비교해야 되니까 얘는 포인터였는데 하나였어요. 그쵸? 근데 얘는 배열인데 요 원소들이 다 뭐란 얘기예요? 포인터란 얘기야. 이 원소들이 모두 다 포인터인 게 이제 포인터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기시험 보시는데 이 포인터 배열이라 배열 포인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 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얘를. 그래서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문자를 저장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보시면 문자를 하나만 저장을 하게 되면은 뭐 그냥 문자열로 저장을 하면 되겠지만 근데 문자열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동일한 어떤 배열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할당하고 싶다라고 할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RY라고 하는 세 개의 포인터를 만들었어. 문자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를 만든 거죠. 그러면은 ARY의 포인터가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세 개가 짠짠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A B C D E F라고 하는 첫 번째 시작 주소, 그다음에 G H I J K라고 하는 시작 주소, 그다음에 L M N O P Q
별이라고 하는 시작 주소가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짠짠짠해서 0번, 1번, 2번이라고 하는 그 인덱스 번호에 저장이 되어 있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돼요. 이런 형태인 거예요. 지금 요 코드를 실행을 시켰을 때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요세 개는 전부 다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 어떤 문자를 가리키는 1차원 배열이고, 하나의 원소 원소들은 문자를 가리키니까 총몇 바이트? 1바이트씩. 하나는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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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러한 상태에서 밑에서 했습니다. 뭐가 등장했어요? 이렇게 아스테리스크가 두 개가 등장했네요. 그쵸? 이게 두개 등장한 걸 얘를 이중 포인터라고 이야기 드려요. 이중 포인터는 참조 한번 하고 또한번 참조해야 원래 값이 있는. 즉, 그러니까 얘도 포인터고 얘도 포인터인데, 포인터가 또 다른 포인터를, 그 포인터가 또 다른 포인터를 했을 때 값이 있는 이러한 형태, 두번 참조해야 되는 형태가 요 이중 포인터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중 포인터만 설명을 하고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p t r 언더바 a r y 라고 하는 하나를 포인터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ary죠. ary는 뭐예요? 이 시작 주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시작 주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번지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1000번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세 가지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 형태 앞에서 본 형태죠.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기 위해서 하게 되면은 PTRY에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럼 1000번지에다가 플러스 1을 하라는 의미니까 어디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에는 뭐야? GHIK의 시작 주소가 들어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역참조를 한 곳에다가 플러스 2를 했습니다. 그럼 G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 I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읽던 예제를 한번더한 거죠. 예제를 한번더 여기서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예를. 자, PTRARY를 먼저 역참조했네요. 그렇죠? 1000을 역참조하라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1을 했습니다. 플러스 1을 하면은 여기에서 플러스 1이니까 B네요. 그렇죠? 얘는 B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요번에는 PTRARY에다 플러스 2 했습니다. 플러스 2 하면 어디야?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공간. 그러니까 즉 LNNOPQR이라고 하는 곳의 시작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다가 역참조 역참조만 그냥 했죠. 두번 참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L이 나오는 거죠. 역참조해서 역참조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도 한번더 제가 중요한 거니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배열로 생각했을 때 PTRARY 플러스 1에 아스타리스크 플러스 2에 가로하고 아스타리스크 요 모양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앞서서 설명한 거한번더 하는 겁니다. 행이란 얘기야. 행을 연산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뭐를 연산하는 거예요? 열을 연산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행과 열입니다. 얘와 같은 건 뭐예요? PTR의 언더바 ARY의 1, 2와 똑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같은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요게 이제 포인터 배열에 대한 내용이고, 시연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이 포인터를 가지고 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예제 잘 숙지를 해 두셔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연화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포인터 봤고요. 요거는 이제 추가 예제니까 여러분들 빈 공간에다가 메모를 해 두시던지, 아니면은 뭐 별도로 타이핑해서 가지고 계시던지 해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제. 아시겠죠? 네.
자, 이어서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 예제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함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 C 언어가 동작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C 언어를 처음에 설명드릴 때 C 언어는 죄송합니다. 메인 함수부터 무조건 동작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럼 메인 함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별도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함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자 지정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C 언어는 이런 사용 그 메인 함수와 이 사용자 지정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함수들을 서로 호출하고 값을 리턴해주면서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인부터 시작한다라는 점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별도로 그럼 사용자 지정 함수를 만들었을 때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건데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함수를 만들 때는 항상 첫 번째 리턴 타입이 등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함수 이름, 그리고 이 함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될수 있는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리턴 타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함수에서 메인이라고 해보죠. 메인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을 해요. 호출을 하게 됩니다. 호출을 하게 되면은 별도로 사용자 지정 함수가 동작을 하게 되겠죠. 메인 함수도 마찬가지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호출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이 함수가 모두 종료가 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호출한 부분으로 리턴해 줄수 있는 리턴 값도 리턴 값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턴 해주는 그 값의 타입을 가장 처음에 적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정수 값을 돌려줄 거면 인트로 적어주면 되고요. 만약 돌려줄 값이 없다라고 하면 생략하거나 void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을 해서 리턴 타입을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이름이 등장하고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같이 값을 즉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해주게 되죠. 그 매개 변수를 어디로 전달받을 것인지를 매개 변수에다가 적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형식은 이러하고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ia, ib, sum이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를 만들어주고 변수 생성했죠? 그 다음에 hpri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hprint라고 하는 함수를 만나게 되면은 이 함수가 hpri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게 되겠죠? 호출해주게 됩니다. 호출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hprint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실행을 잠깐 멈추고 메인 함수의 실행을 잠깐 멈추고 hprint 함수로 가서 실행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함수를 보시면 hprint 함수를 보시면 일단은 반환 값은 없네요. 반환 값은 void 없습니다. 함수명이고요. 매개 변수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voi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아무것도 쓰지 않았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만 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함수에 있는 본문을 이제 수행을 시키는 거죠. 정수 두 개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프린트물 하나를 동작을 시키고 완료가 되면 다시 이 완료가 된 시점으로부터 해서 함수를 호출한 부분으로 다시 제 여건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함수를 만나면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값을 다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함수를 시작한 호출한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y문에 의해서 값을 입력을 받아요. y문에서 이제 조건문의 값을 입력을 받죠. 조건에서. 그래서 scanf 이용해서 두 개의 정수 값을 입력받습니다. 10진수 값을. 그리고 IA와 IB. 왜요 주소 환전자 쓰는지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두 개를 입력을 받으면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수행을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hprint는 사용을 했으니까 지워주고 isum이라고 하는 곳에서 IA와 IB의 값을 매개 변수로 해서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때는 IA라고 하는 값은 A에게 매개 변수로, IB라고 하는 값은 B에게 매개 변수로 전달해줄 거예요. 위에서 우리는 두 개의 값을 입력을 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0과 20을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IA에는 10, IB에는 20이 할당이 돼서 그 값을 저장을 해주면 전달을 해주면 A는 10, B는 20이란 값으로 매개변수로 전달받아서 사용을 해주는 거죠. 자, 이 함수 안에서 int sum이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A와 B의 값을 더해서 sum에 넣어줬으니까 sum은 30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return 돌려줍니다. sum을 돌려줘요. 그렇죠? 30이란 값을 돌려줘요. 앞에서 우리 함수 부분을 봤더니 return 값이 int로 되어 있는 것 확인 가능하시죠? 자, int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int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sum이라고 하는 30이란 값을 함수로 호출한 부분, 이 부분에다가 다시 return을 해주는 거죠. return. 그러면은 sum은 여기서 30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여기서 있는 30과 여기서 있는 sum 값과 여기 있는 sum은 다른 변수예요. 여기서는 메인에서 생성된 sum이라고 하는 변수고요. 여기에서는 isum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생성된 변수이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변수입니다. 그래서 30이라는 값을 돌려줘서 30 sum에게 넣어주고 이제 값을 출력을 해주고 그다음에 hprint라고 하는 함수를 또 한번 호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셔야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때 우리가 시험에 나올 법한 예제를 이제 살펴보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 함수로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예제가 이제 매개변수 참조 매개변수 전달 기법 콜 바이 밸류라고 하는 콜 바이 밸류라고 하는 것과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요두 가지를 우리가 두 개를 배우게 되는 거고 함수라는 걸 배웠을 때 이제 또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이제 재기 함수. 그건 되부름이라고 하죠. 되부름 함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게 재기 함수 아주 자주 등장을 하고 요 방법도 매개변수 전달 기법도 종종 자주 등장하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요두 가지 우리가 이후에 하나하나씩 배워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 볼 거는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개변수 전달 기법이에요. 변수 전달 기법. 두 가지 설명드렸죠? 뭐가 있었죠? 콜, 바이, 밸류, 그다음에 콜, 바이, 레퍼런스. 이렇게 두 개. 이콜 바이 밸류를 값 전달 혹은 값 참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콜 바이 레퍼런스를 주소 전달 혹은 주소 참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자,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func라고 함수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앞에서도 등장을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밑에 함수가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주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위에 쓰이고 func라고 하는 함수가 밑에 쓰이게 되면 이 프로그램 안에 어떠한 함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두 개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func가 위에 올라가고 메인이 밑에 있으면 이 부분을 생략을 해도 프로그램은 동작을 하게 돼요. 자, 추가적인 설명이었고요. 자, 메인 함수 여기 있고 func 여기 있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일단 변수 두개 만들었네요. i라고 하는 변수 만들었고요. 1이라고 배정했습니다. j라고 하는 변수 만들었고요. 값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프린트로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11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func를 가지고 값을 전달을 함수로 호출을 하면서 값과 뭐 주소를 전달을 하는데 함수로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내용을 봤더니 자, 일단 i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x로 전달해 줬네요. 그렇죠? int x로 전달해 줬으니 func에는 x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공간에는 이제 i의 값인 1이 저장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j를 전달할 때는 j의 주소를 전달했습니다. 주소. j의 주소를 전달해 줬고 전달을 하면서 int가 y의 포인터, y라고 하는 포인터. 즉 y라고 하는 포인터 안에다가 j의 주소를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주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개념이에요? 얘는 저 포인터의 개념이죠. 그리고 얘는 일반 변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변수, 일반 변수. 일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란 얘기입니다. 그 개념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전달하는 것과 주소를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건데, 자, 먼저 플러스 플러스 x에서 1을 증가를 시키면 x가 1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2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변화할 때 i에 영향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주지 않죠. 왜? 값만 복사를 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y의 역참조된 부분에 플러스 플러스, 즉 y가 어떤 값을 참조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1을 증가를 시키라고 했으니까 이 형태로 우리가 1을 증가를 시키면 j가 2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소에 의해서 호출했으니까 자 2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출력을 하면 x는 2가 출력되고 y도 2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리턴하는 값 없이 돌아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i와 j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i의 값 1과 j의 값 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call by value 같은 경우에는 값을 복사하기 때문에 원래의 매개변수, 이걸 뭐 실매개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매개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전달하는 값만 전달하기 때문에 이 x는 다른 이 i와 다른 변수란 얘기죠. 값을 그냥 복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근데 j는 뭐를 전달했어요? 주소를 전달했죠. 주소를 전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y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콜 바이 레퍼런스 주소 전달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C 언어에서는 콜 바이 밸류만 있고 콜 바이 레퍼런스는 없어요. 원래의 그 본질적인 콜 바이 레퍼런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소를 전달해서 콜 바이 레퍼런스와 유사한 어떤 방법으로 동작을 하게 했다라고 할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이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시험에 접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놓고서 결과가 이러하니 이 부분을 채우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콜 바이 밸류 즉값 전달을 하게 되면 그냥 사용하는 매개 변수는 값 전달은 매개
변수는 변수 그대로, 변수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주소 전달은 매개 변수는 반드시 어떤 연산자? 주소 연산자 아시죠? 그렇죠? 주소 연산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거를 사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전달할 때는, 그리고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값 전달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주소 전달은 반드시 포인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푸실 수 있고, 이런 형식으로 구멍 뚫어놓고 낼 수도 있고, 요때 결과가 무엇이냐? 여기서 출력 결과는 이런 문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개변수 전달 기법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연어 마지막으로 제기함수 볼 겁니다. 되부름함수. 이 되부름함수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메인함수에서 함수로 호출하면, 뭐 func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면 끝나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또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 함수로 호출하는 건데, 되부름 함수는 뭐냐면 함수를 한번 호출하면 이 함수가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되부름 함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을 하냐라고 하면은, 반복 구조를 작성을 할때 되부름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일정 횟수만큼 이렇게 어떤 코드를 반복해야 된다. 근데 이때 함수를 되부름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게 하는, 반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이 되부름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되부름 함수를 쓰는 이유는, 이건 좀 여담인데, 되부름 함수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냥 반복 쓰면 되지. 왜 굳이 반복 구조를 되부름 함수로 쓰나? 라고 하는 건데요. 네, 재밌게 설명을 드리면, 네, 되부름 함수가 멋있어 보여서 씁니다. 네,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실제 그러합니다. 멋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되부름 함수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되부름 함수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냐라는 건데, 이 되부름 함수 문제를 자주 살펴보면은 이 팩토리얼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값들을 어떻게 곱해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이런 식으로. 근데 곱해주는 걸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이 팩토리얼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되부름 함수를 사용을 하고, 그 예제가 시험 문제에도 자주 등장을 한걸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넘에 5니까 팩토리얼 넘 5에서 5를 가지고 함수로 호출합니다. 넘이 이제 5라는 값을 가지고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5가 전달되겠죠. 그쵸? 그래서 5가 전달돼가지고 n이 이제 5예요. 그래서 밑에 봤더니 if 문은 펄스고 else 문으로 넘어갔더니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이라고 해서 이 팩토리얼 n-1을 가지고 1을 감소시켜서 또한번 자기 호출하네요. 그쵸? 그리고 실행하다 또한번 자기 호출하네요. 실행하다 또한번 자기를 호출하네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자기를 호출하는 게 되부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되부름 함수를 문제를 풀 때는 뭐 원리보다는, 뭐 스택에 담아가지고 뭐 거꾸로 돌리고 스택 뭐 풀이를 해가지고 되감기를 해가지고 뭐 풀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푸는 건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실질적인 걸 설명드리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5를 가지고, 너무 5를 가지고 팩토리얼이라고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FAC라고만 쓰겠습니다. FAC 5를 호출을 했을 때 리턴돼야 되는 RETURN 리턴 값을 봤더니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대로 리턴되는 값이 이거예요. 맞죠? 5를 호출하게 되면 쭉 펄스니까 리턴되는 값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얘가 리턴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5였으니까 리턴 되는 값은 5 곱하기 FAC 팩토리얼에서 FAC만 쓰겠습니다. N-1이니까 4가 리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한번더 생각을 해봐서 얘가 4가 되니까 얘가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N이 4가 돼갖고 또 돌아가게 되겠죠? 그럼 4일 때는 FAC 4일 때는 반환되는 값이 무엇일까? 4 곱하기 FAC 3이 되겠죠? 자, 그럼 3일 때는 FAC 3일 때는 반환되는 값, 리턴되는 값이 뭘까요? 3 곱하기 FAC 2가 되겠죠? 그럼 FAC 2일 때는 반환되는 값이 뭘까? 2 곱하기 FAC 1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FAC 1일 때는 반환되는 값이 뭘까? 했을 때 N이 1일 때 내려왔더니 1과 같네요. 1이 리턴이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실행되지 않고 그냥 리턴 1만 되잖아. 1일 때니까. 그렇죠? 1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지? 뭐가 반환되지? 뭐가 반환되지? 뭐가 반환되지? 뭐가 반환되지에다가 아, 1이 반환됐다 찾았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1이 반환되는 거니까 얘는 뭐겠어요? 반환되는 게 1이겠죠. 그렇죠? 1 곱하기 2는 뭐야? 3이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3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3은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 9가 되겠죠? 4하고 36이 되겠죠? 36. 얘 36이 되겠죠? 5 곱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1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올라가죠. 1 곱하기 2는 죄송합니다. 1 곱하기 2인데 3이라고 했네요. 자, 실수입니다. 이제 곱하기를 잘 못했네요. 다시 파란색으로 제가 덮어씌우겠습니다. 곱하기를 잘못하고 있었어요. 네. 자, 1이에요. 1. 그쵸? 1입니다. 그럼 1 곱하기 2는 2이에요. 그쵸? 2. 2가 갑니다. 그쵸? FAC 2는 2가 되겠죠? 2, 3은 6이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FAC 3의 리턴 값은 6이네요. 그럼 얘 6이죠. 그럼 얘는 6, 4, 24. 24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24란 얘기죠. 그쵸? 24 곱하기 5는 뭐겠어요? 그쵸? 값이 나오겠죠? 그쵸? 120인가요? 12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 돌아보면은 FAC 5에서 반환되는 값은 뭐가 반환된다? 120이 반환된다는 얘기예요. 리절트는 120이 들어가고. 그쵸?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몇번 써보시고 기출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들 쭉 풀어보시고 하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고, 이 대부로 만드는 시험이 어떻다?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들,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냐. 첫 번째로, 포인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배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되부름. 이런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아주 등장하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학습하시고 완벽하게 정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언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